이낙연 선대위 상임고문님의 지지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민주당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지도자 여러분이 민주당이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입니다. 전국의 당원 동지 한분한 한 분이 민주당이고 저 이낙연 또한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66년 동안 자유, 평등, 평화의 가치를 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왔습니다. 민주당 승리의 역사 한장한 한 장에는 역대 당원 동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그들의 환희와 희망 또한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민주당만의 내부 문화가 있습니다. 경쟁할 때 경쟁해도 하나 될 때는 하나 됐습니다. 서로 다투더라도 울타리를 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랑스러운 문화를 지키고 갖고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년 대선을 이기고. 제4기 민주정부를 세워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정신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의 문화 지키고 가꿔야 합니다. 민주당답게 승리하고 새로운 역사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 길을 우리 모두 함께 하십시다. 오늘 저는 당원동지 여러분께 한 가지만 제안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이 야당들보다 더 겸손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경선 이후 3주 동안 저는 국민들만 살피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과 달리 여야 정당들은 그들만의 성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눈에는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 안에 머문다고 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을 열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눈으로 국가와 민생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의 정신, 민주당의 문화를 지키고 가꿀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동지입니다. 이재명 동지와 함께 민주당답게 승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낙연 선대위 상임고문님의 지지연설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다